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그 제가 지난 2년간 이 학술대를 좀 원래 이제 담당자였는데 사실은 예의상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번 학술대회 하면 제가 한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초대해 줄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존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좀 간략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온이라고 붙여놨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었는데 실온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험삼아 해보는 그런 논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실온이라는 좀 말로 인해서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목적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총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박물관이든지 아니면 학교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그 학습 현장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 학습 내용, 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습득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러한 그 학습 결과물은 우리가 실패한 학습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평상시 고민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박물관에서는 현재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구성주의적인 그 교육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구성주의라는 그 자체가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을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둘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재밌는 것은 두 이론을 제시한 분들 모두 다 뭐 제가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 동갑이신데 한 분은 좀 길게 사시고 한 분은 좀 일찍 좀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오래 사신 분이 계속해서 좀 교육학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거목이었다면 한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소개되다가 그리고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그 사회적 구성주의가 본격적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평상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학습한 것과 또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기주도적 박물관 학습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시작하게 된 내용, 발제를 시작하게 된 그 가장 큰 계기는 그 박물관에서 현재 많은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학습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박물관 교육에서도 그 박물관 교육이라는 이름을 빼고 박물관 학습으로 명칭을 했을 때 우리가 박물관에서 받아들이는 거부는 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큰 거부 반응이 될까? 지금 대부분의 그 현장에서는 교육이란 용어보다는 학습이란 용어를 많이 대체해서 쓰고 있고 이제는 좀 낯설지 않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학습보다는 박물관 교육이라는 말에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완벽한 전환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 학습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교육 설계자가 의도한 목표가 아닌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의 그 대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학습자는 주어진 지식을 주어진 학습 내용을 전해줬을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해 나간다라는 전제가 조금 바탕이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박물관
그 학술 대회니까 어떤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를 그 전개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혹시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그 2022년도 어린이 박물관, 민속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의 윗부분이 미션이고 그 아랫부분이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미션은 세계가 공감하는 민속 콘텐츠로 즐거운 체험을 제공하는 어린이 박물관. 이에 따른 목표는 민속을 주제로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즐거운 박물관 경험을 제공한다. 조금 여담이지만 제가 현재 국어정책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트렌드 이런 말 쓰면 조금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요거를 그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그 목표, 미션을 보고 현재 그 현장에서 가장 공격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용어가 저거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립해 놓은 미션이고 목표다. 라는 게 아마 첫 번째 내용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지 않은 학습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새롭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만약에 학습을 한다라면 이렇게 정해놓는 목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그 물론 이제 정확한 뭐 용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지금 그 거시적인 목표의 수업 설계 목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세부적인 각그 파트별로 교육 목표, 차시별로 목표는 분명히 조금은 그 학습자들의 학습에 맞춰져서 목표가 정해질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 주어진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그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러한 용어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잠깐 그 교육 기획 회의를 잠깐 그 외부에서 좀 하고 왔는데요. 그때 수업 목표를 잡을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사, 행위적인 동사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저희도 그 기존에 배울 때 항상 학습할 때늘 들었던 부분이 학습 목표는 내가 측정하고 남이 보고 또 옆에 사람이 보고 학습자가 느끼기에도 동일한 학습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기존의 교사 학습 설계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과연 적합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학습 결과 때문에 그러면 학습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고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학습의 그 기존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서 생득적인 변화, 성숙에 의한 변화, 일시적인 변화를 제외한 것, 요게 학습이다. 그 교육학을 배우면서 제일 싫어했던, 좋아하지 않았던 그 정의 방식이에요. 학습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지 못하고 학습은 이렇게 큰게 있는데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 나머지가 학습이야. 그런데 기존에 제가 그래서 상당히 그 거부감이 많이 있었던 학습 정의였는데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자기가 지식을 경험을 재구성해 나간다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소극적 정의이기는 하지만 이 속에서 그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겠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에 포함되는 부분은 변화, 연습, 자기 조절, 지속성 이런 부분들로 학습의 틀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다 보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찰로서 그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교육 과정인데요. 요거를 그 현장에서는 교육 내용이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교육 내용. 그래서 과연 교육 내용을 어떤 것으로 잡을까? 여기서 교육 기획자라든가 교육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꼭좀 고민했으면 하는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영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 이두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서 교수 설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에 의해서 좀 제시해 본 부분인데요. 영교육 과정은 그말 그대로 형태가 없다. 형태는 없지만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학습 현장에서는 존재하는 교육 과정이 바로 영교육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쉬운 얘기를 드리면 쉬운 얘기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돕자고 한다면 그 저희가 학교 과정에서 진화론은 배우고 창조론은 배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진화론이 그만큼 완벽한 이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창조론은 제외놓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내용들. 결국은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것이 배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이거는 그 교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교육 내용을 박물관에서 어떤 교육 내용을 선택했을 때그 외에 배제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우리가 그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할때 조금 더그 학습자 입장에서 맞춰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현장에 가져와 보면 학교 선생님 또는 박물관 강사 선생님들 모든 부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똑같은 학습 내용이 있어도 내가 가르치기 쉽고 내가 설명하기 쉽고 말하기 편하고 내 생각과 맞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업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요게 바로 영교육 과정이고 아이들은 학습자들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라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잠재적 교육 과정인데 그한 번씩들은 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래서 그 좋아하는 과목이 연계가 돼서 대학을 진학하고 그 이상을 진학해서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 그 과목이 좋고 그 학습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부분이겠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서 또는 내가 저 선생님을 싫어하게 돼서 저 선생님의 목소리가 싫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제되고 은연중에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숨어 있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습득하는 내용들 특히 박물관에서는 현장에 있는 교육 강사 선생님들이 유념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더 깊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그 경험을 재구성하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발표했던 당정환 전시에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전시물을 구성을 해놨다는 부분에 저는 오늘 조금 충격받았어요. 저도 직접 보긴 봤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이제 성인이라서 그런지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런 단계가 전시장에 구현이 됐다라는
부분에 조금 충격받았어요. 뭐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직접 못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단계에 맞춰서 전시물을 구성해 놓은 경우가 아직은 제가 저는 보지 못해서 예, 좀 새롭게 와닿았고요. 조금 충격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 학습 경험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단계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알라져 그 공개되었고 그리고 따르고 있던 절대적인 신념이죠. 신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지금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사회적 구성주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교육 내용물이, 과제물이 제공되는 것. 이두 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단계에 맞춰 제공을 하던 단계보다 상위에 있는 그 교육 내용을 제공하던 두 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은, 어쨌든 학습자라는 그 존재 자체는 주어진 내용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지식 자체를 주었을 때 스스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경험, 개념,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할 때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과가 있을 때그 마트에서 그 사과를 보았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 사과, 색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이런 사과들을 보는 친구가 가진 사과의 개념과 사과 농장에서 직접 그 사과가 자라는 모습을 본 아이가 갖는 사과에 대한 개념이랑은 조금은 다를 것 같다라는, 동일한 주제지만 어쨌든 그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처해져 있는 환경, 경험, 상호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습득하는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조금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 과제 더 이상 제공했을 때,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 되는데요. 여기 마우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 있는 데가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고, 학습이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조그만 원, 이게 현재 내가 발달 수준. 쉽게 말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 스스로 과제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 단계, 이게 이제 실질적 발달 수준이고요. 그 위에 있는 큰 원, 요거는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줘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과정,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이 사이의 영역은 근접 발달 영역.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습득할 과제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요게 근접 발달 영역이기 때문에 학습은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에 맞춰서 제시를 했을 때 학습자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발달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근접 발달 영역에서 제공해 주는 도움이 바로 스캐폴딩인데요. 이 스캐폴딩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비계인데, 이 비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그 있는 박물관 열심히 건립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그 각종 그본 구조물 말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이 구조물, 이게 바로 비계입니다. 비계.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밟고 디디고 발판을 사용해서 건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할수 있고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 이게 바로 스캐폴딩인데, 근접 발달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제공되는 도움을 바로 스캐폴딩이라고 통상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도움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우리 박물관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도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박물관 학습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좀 제공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 더하기, 학습 내용은 의미가 있는 활동과 실제 과제로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조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박물관에서 지향해야 될 가치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소집단의 다양성, 특히 민속박물관, 그죠? 그리고 연대의식, 그를 통한 연대의식,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창의력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모든 내용은 학습자는 역시 능동적 존재다라는 부분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시 공주시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성화 선생님, 교육이냐 학습이냐 그런 논의도 하셨는데요. 저희 지자체에는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교육과이고 이제 팀 이름은 또 평생학습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그 방점에 따라서 교육과 학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고, 점점 더 학습이 조금 더 많이 대세이지 않는가. 유네스코에서도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학습이라는 그런 학습자 중심의 그런 부분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선 이제 주제 발표와 사례에서 박물관 교육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현장 전문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를 깊이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은 이제 평생교육의 영역은 뭐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제 어린이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가 평생학습 현장의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를 해주신 우성화 선생님의 박물관 학습 경험 중 의도하지 않는 경험에 대한 시로는 어린이 박물관 교육에서 조금 그 우리가 앞서 발표하신 사례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은 토론문으로 대신을 하고요. 한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서 네,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 박물관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담아내는데 용교육 과정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용교육 과정에서는 선택과 배제되는 그런 교육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는 건가, 또는 어떻게 해서 그 교육 과정들이 배제가 되는 부분을 현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그 발표 자료에서 보면 21년도에 42개 과정을 프로그램이 이제 개설이 되었는데, 어린이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근데 28개가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50% 이상이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기획할 때 분명히 선택되고 배제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고민을 해서 담아내는가, 박물관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쭉 프로그램들을 제가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조금 연도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게 느껴졌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이제 주제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박물관 교육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희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그 민낯이 여실히 많이 드러난 게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때 바로 적응이 좀 안 된 경우가 소외층이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 어려웠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같이 만날 수 없고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교육의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박물관 교육에서 장애인이나 소외층이나 또는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박물관 교육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런 고민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있으면서 좀 중앙과 이런 교육 격차도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박물관이 있고 지역사회 박물관 또는 중앙의 박물관이 이 지자체에 있는 그런 평생교육 현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까 그런 부분의 고민이 들었고 아직은 저희가 제가 지자체에 있지만 박물관이 조금 박물관하고 연계된 게 조금 느슨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기관 단체의 모임으로 연결된다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박물관이나 중앙 박물관이 지역사회 이런 평생교육 현장하고 어떻게 조금 연결되는 그런 부분. 네, 방법이 있을까? 그거는 뭐 선생님께나 또는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한번 같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박물관은 공공성을 수반하는 그런 중요한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른이란 누구를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남겨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런 말을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박물관 교육에서 그 희망을 또 발견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금 반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여쭤보셔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다행인 거는 토론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8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2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주셨는데 교육 과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선택과 교육 내용이 선정되는 과정 기준은 무엇이냐 박물관에서 두 번째는 박물관 교육에서 소외층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과 그런 노력들이 있느냐 세 번째는 중앙과 지방의 교육 격차 그래서 그 각각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 현장과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요 정도 네 질문 내용에 한 1분 정도를 써가지고요 네, 답변 드리면 그 나주박물관 보면서 우리 저기 전선영 선생님 아까 발표하는 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있는 연구관 그리고 과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관장조차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내부 구성원이라서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이 바뀔 때마다 좀 내용이 바뀌어요.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배제가 어쨌든 어떤 교육이 됐든 선택과 배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제가 그런 의도로 써놓은 건 아닌데 28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바뀌었다. 이거는 그 전에는 그러면 교육이 엉망이었느냐를 반증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교육명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또는 교육 안에 있는 내용 구성물이 조금 조금 변화되면서 오는 과정이라서 물론 수치로만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 개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제가 되고 선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교육 그 기획자와 그다음에 교육 강사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부서의 목표, 미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선정이 되고 그 박물관의 정체성이 좀 반영되는 위주로 교육 내용이 좀 선정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박물관 교육에서 그 소외층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은 박물관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소외층에 대한 그 영역이 그 우리가 소위 평가하는 교육 결과물로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그 개발 시간으로부터 교육 내용물, 구성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다. 다만 이런 수치들이 전체 교육 숫자로 봤을 때 드러나는 숫자는 좀 미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과 지방의 그 교육 격차와 평생 교육 현장과의 연계 방법은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을 운영하는 담당자, 그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수업 현장에서, 학습 현장에서는 그 강사 선생님의 영향이 지대하고 절대적이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또는 이런 부분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은 뭐 제가 솔직히 고민을 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주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향후에 준비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